사국의 뿌리 깊은 나무죠, 채소. 예, 예. 최근 시청자들을 기쁘게 한 소식이 있다고요. 대하사극이라는 명명 아래 드라마를 네네네. 10년 만에 하게 돼요. 뭐 중간에 뭐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주말 공연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사극. 10년 전에 뭐였죠? 그러니까 뭐 대왕의 꿈했네. 아, 대왕의 꿈. 그래서 제가 대왕의 꿈이 끝나고 네. 사실은 조금 몸도 많이 다치고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시는 사극은 아하. 안 하겠다. 힘들하다. 네. 너무 힘들다. 네. 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이 대본을 보니까 아,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욕심이 또. 안 되죠. 네. 네. 작품이 뭐예요, 이름이?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아, 그렇군요. 치열했죠, 그때. 네. 사실 맡은 역이 강감찬 장군역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장군역인데 이 분에 관한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강감찬 장군 하니까 왠지 무인 같았었는데 문인 출신이다가 이분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바른 말, 고든 말만 하고 정말 낮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미 됐네요. 강감찬 장군 됐네요. 그러니까 이미 됐어. 다른 말, 고운 말, 고든 말만 지금 낙성대 자주 가는데. 네. 그래서 이 한국을 빛낸 이 백인의 위인 거기에 이 가사에 예.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바로 대조영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조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문장이 딱 이어지는데 네. 사실 서희 장군도 만약에 이거 드라마를 하면 네. 그냥 그 가사 내용의 한 모든 소설을 다 한 소설을 완성한 장보고 역할에 대조영 했고 강감찬 했고 역사는 흐른다. 최수종이네.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빙고판이 다 채워진 거예요. 다 채워졌어. 빙고. 다 채워졌어.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 예. 대단하시다. 아, 대단합니다. 예. 항상 최수종 씨 하면 이벤트꾼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엄청난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사실 올해가 결혼 30주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하나 이제 뭐 골프를 치든지 뭘 하나 모자를 이제 하고 싶은데 제 핸드폰에 하이라 씨 이름이 오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ONSR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ONSR 해가지고 이렇게 탁 쓰고 이렇게 했더니 내 사랑 오 내 사랑 ONSR. 아 근데 그 그나마 디자인 약자긴 다행이다. 오 내 사랑이면 저 하이라 씨가 안 썼어. 하이라 씨가 어떤 영상을 보고 부부가 둘이서 투샷해서 드론으로 쭉 빠지면서 이제 전경이 나오는 이걸 딱 보더니 우리도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 이런 모습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드론 배우기 시작하면서 역시. 드론 자격증 갖추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요. 하이라 씨는 그냥 한 번 정도 얘기한 건데 그거를 배우고 매번 하니까 그게 이제 징글징글한 거예요. 한 번 정도 했는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아니, 30주년에 받는 건 없어요? 30주년에? 네. 사랑을 받죠. 제가 아는 그 이제 어떤 형이 있는데 추수종 씨랑 그 사우나를 같이 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수종이 형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우나에서. 근데 수종이 형 어때 했더니 야, 그 사우나에 그 온탕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 우울한 표정으로. 야, 이거를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 부서니까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형도 힘들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냐. 저 밝기도 애매하지 않니? 거기서 막 이렇게. 누가 보고 있어? 싸우면서. 아니, 여보세요. 이상하지. 여보세요. 뒤에 이해가 나왔어요, 얘긴데. 저 어르신들이 그 다 계시고 저를 보면 다 그냥 수정 씨 이러면 되는데 수정 씨 그 시선이 괜히 왕이 아니신 거예요. 최수정 씨가 짠내 나는 사람들을 모은 오늘 주제 때문에 좀 떨떠름 하셨다고요? 그냥 제가 이 뭐든지 뭐 물건, 옷, 구두 뭐 이런 것들을 네.
있는데 새 거를 사고 뭐 구입하고 요즘 유행한다고 뭐 이렇게 맞아, 막 맞아. 하진 않아요. 플랫. 사실은 결혼한 지가 벌써 30주년이잖아요. 네네네. 신혼 초에 산 구두가 밑창을 갈면서, 아직도 쓰고 있어. 아, 밑창 갈면. 그리고 뭐 시계? 뭐 다른 것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반지도 결혼 반지예요. 30년 차예요. 네, 30년 차 이렇게 끼고 있는 거고 양복도 사실은 제가 고위직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협찬을 입으시라고 한 양복을 한 20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양복이 지금도 딱 맞아요. 그럼 왜냐면 여기 체형 변화가 없으니까 옷을 맞아요, 또 맞아요. 사거나 이럴 맞아요. 정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하이라 씨가 옆에서 잔소리는 해요. 사실 이제 넥타이 같은 것도 기본은 30년이야. 근데 넥타이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네, 없어요. 차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변화가 생기냐면 그치. 요 묶는 매드 로기가 헤어져요. 헤진다고.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있었는데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버리라고. 저는 그러면 살짝 위로 이렇게 딱 하면 감춰지니까 해도 된다고.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너무 오래 써가지고 하이라 씨가 정말 질색하는 거. 대부분 보면 뭐 이제 속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예요? 속옷 30년은 좀 그렇잖아요. 속옷이 아니고 30년이면 내복입니다. 아, 내복. 저는 내복이요?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사극을 이렇게 하면 그쵸, 맞아. 기본 내복은 입습니다. 아, 맞아, 추우니까. 아, 추우니까. 안에다가. 안에다가.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막 부풀에게도 일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초반에 입으니까 뭐 어때요? 입을 만한데. 그래서 그냥. 그 몇 년 된 거예요? 아, 그 한 15년 차. 그렇지. 야, 15년이면. 어, 심하다. 너도로 어디가 변하냐면 회복 15년? 고무줄이 변합니다. 아. 어, 고무줄이 왜요?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 그래서 사실 야, 이만큼 며칠 전에 고무줄 제가 갈았습니다. 고무줄 사거니까. 15년 만에.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하이라 씨가 붙잡고 제발 좀 버리라고 하는 거를 손 떠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고. 이게 그래도 쓰임새가 있다고.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그 갈자마자 이 장에 딱 넣어놨는데 강감찬 이 배역이 캐스팅이 됐잖아. 또 올해 입어야 되잖아요. 같이 출격하네요. 같이 출격해요. 아, 출격. 그러니까 뭐 하이라 씨도 흔히 얘기하는 뭐 명품 백 같은 거 안 좋아하시고. 감사하게 그런 것들을 별로. 감사하게. 그럼 이벤트 할만 나지. 이벤트 할만 나죠. 그러니까. 피부에 알러지가 있어요. 명품 알러지? 명품 알러지? 피부에. 진짜 피부에. 귀걸이, 목걸이, 시계 뭐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만났다. 너무 좋아하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피워야 돼요. 잘 만나셨어. 잘 만났어. 아니 왜 이벤트의 왕이신가 했네. 아이란의 살림꾼 최수종 씨. 어떤 식으로 아꼈어요?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집에서 비누가 쓰다가 남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모아서 그 망에다 넣어가지고 뭐 신발을 빤다든지 뭐 할 때 그거를 다 활용합니다. 물건이네 주로 물건들. 그렇죠. 뭐 그리고 옷에 대한 뭐 욕심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저기 최수종 씨가 말이죠. 촬영할 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장면이 있다. 어떤 장면이에요? 저 요즘은 음식을 이렇게 딱 상을 차려오면 맞아요. 직접 다 만들어주세요. 예, 다 맛있잖아요. 네, 맛있잖아요. 먹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녹화를 한다든지 하면 빈속에 녹화를 합니다. 늘 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대낀다고. 있네? 그러면 그러면 한번 먹어줘야지 라고 하면 끝까지 먹습니다. 심지어 현대극을 해도 와와와 그러면 후배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정도로 와, 저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자, 본인에게는 닫힌 지갑인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에게는 열린 지갑이라고요. 그렇겠죠. 그러죠, 그러죠. 하이라 씨가 필요한 거 있거나 뭐를 하면 다 사라 그러죠. 뭐 다 그냥 늘. 아니 근데 저기 하이라 씨가 그래도 야 이걸 왜 사지 했었던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하이라 씨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야기 종료하겠습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상의를 하실 때 바위. 바위야 바위. 그리고 저는 그쵸. 벌써 맞아.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하이라 씨가 이렇게 하면 벌써 아, 가서 계속 빨리 하고 와야 돼요 저는. 아, 그러니까 대범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시켜도 뭐 이렇게 사람이 8명인데 왜 가지 수는 한 12가지를 시키지? 이럴 정도로 저 혼자 생각해요. 드시는 게 있긴 있네요. 하연 씨가 장군감이셨네. 장군이세요. 맞아요. 네. 아주 그냥 대범하세요. 자, 우리 최수종 씨가 고위직 전문 배우이십니다. 신라 발해 고려의 왕이자 회사 대표님, 대통령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과거가 있다. 이런 배우만 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전의 군중에 데뷔하실 때 그때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제가 데뷔할 당시 이제 뭐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일 저 일 하다가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누구를 좀 가르쳐달라고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고 과외를요. 근데 그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돈만 주면 뭘 먹을 그 아이를 성실하게 잘 가르쳐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합격한 아이의 아버님이 그 당시 KBS 예능국 국장님이었는지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자네 그 탤런트 해볼 생각은 그래서 제가 대답이 그거 하면 돈 주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방송 바로 갔다니까 그 다음 날 생계 때문에 바로 갔는데 그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명 씨도 나중에 최수지 씨가 처음에 최재성 씨, 최재성 씨, 김민희 씨, 그때 진짜 춤춘 스타의 이런 그렇죠 길이 있어요. 저 하이틴 드라마를 하면 맞아요. 영화 젊음의 행진 MC를 봐요. 그리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디오를 하면서 하이틴 영화를 찍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쭉 주위에 도움도 받고 뭐 4개월 만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뭐 최순 씨 워낙 인물이 좋으신가 그렇지. 뭐 그대로 기운이 딱 그럼. 그대로 거지 뭘 그래. 아유 예. 대하 사극의 공무원 최수종 씨. 사극의 시작이 MBC였다고요? 제가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고 네네. 청춘 스타 뭐 이러다 보니까 한중록의 사도세자 역할을.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MBC로 스카우트된 거죠. 하는데 정말 그 첫날 연습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게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거기 계신 선배들이 다 웃음받아요. 막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대사가 톤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 다르잖아요. 네. 그래 여봐라 뭐 하고 있는데 그래 이리 오너라. 톤이. 너는 무엇을 하는데? 해봤을 말이야. 선배들은 왜 저렇게 잘하지? 근데 선배들의 모습들이 늘 그 당시에는 이제 담배 피시고 막 그러잖아요. 담배를 피면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기가 그 옛날에 가수 중에서 미성들이 저 담배 피고 그랬었거든. 담배도 펴보고 그래서 기침이나 하지. 그 목소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바로 하기 직전에 막 일부러 목을 쉬게 해가지고 하면 저런 톤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선배님을 찾아가서 무작정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녹음기 있잖아요. 이 전체를 읽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흉내내가지고 이제 흉내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군요. 네, 당시에 출연했던 사극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을 수 없으니 후궁단이 무수니까 어찌하리를 할 수 있느냐. 용서는 무슨 하바마마의 괴로운 무엇인지 알거든. 어서 구르라. 호수 팔을 너무 펴고 있네요. 세울 곳이 없는다. 세울 곳이 없는다. 그러란데도. 저게 사도세자? 사도세자.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보니까 목식이 아니라 여기서만 나와. 제가 지금 저 사도세자를 한다라고 하면 복식호흡으로 솔직히 말할지어다 뭐 하면서 그 강약 톤을 딱 하면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딱 전달할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뭐 약간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약간
저기서 제일 힘든 사람은 상대역이에요. 이걸 계속 해줘야 되잖아, 대사람도. 이 사도세자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철종을 했어요. 근데 철종은 강화도령 있잖아요. 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거는 너무 편한 거야. 모르니까. 네, 뭐 왕실을 지금 맞아요. 임금에 한번 진다고 하면 이게 바로 왕명의 인마. 네, 고종 순종 다음은 최수종입니다. 북한에서도 왕대접을 받으셨다고요. 2005년도인가 왕건이 끝나고 대조왕건. 이 북한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그분들이 저를 왕건이라고 부르면서 너무 잘하는 거야. 왕건 선생. 아, 선생으로. 왕건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런 고려의 역사가 또 거기 있잖아요. 평양에서. 그쵸,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알고 있지? 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북한에 또 닮은꼴 배우가 또 있다고요? 뭐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뭐 최수종 선생처럼 똑같은 그런 배우가 아, 눈이 부리부리하고 네, 여기에 그렇게 인기 있고 최고의 배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닮았다. 아, 그래? 네. 자, 이거 보면 있어요. 그러네. 있어. 이분 잘생겼네. 잘생겼어. 북한 분이래요. 근데 너무 닮아가지고. 이분이 북한 국민 배우 리영호 씨라고. 이게 눈매가 조금 닮은 그러니까 눈이 비슷하네. 네. 네. 그러네. 저 최수종 씨 옛날 사진인 줄 알았어. 진짜로. 선도 있고 훨씬 더 잘생기셨네. 아이고, 이제 좀 마음에 드는 말 좀 하네.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한 적이 있네요. 정말 잘생겼죠? 나는 애한테 잘생겼네.